혼자보단 둘이 좋고 둘보단 셋이 좋습니다. 이재미는 외로움을 모르고 사는 거야. 작지만 알차다. 다정한 대장 시영 할머니와 내 목이 이만큼 안 나가요. 아침부터 밤까지 부지런한 일쟁이 윤희 할머니. 그게 많겠어. 뭐가 많아요. 느긋하고 자유로운 영혼 분희 할머니까지. 대상 같은데 누림보. 함께라 따뜻한 오늘. 우리는 삼총사 친구, 지난 친구 삼총사. 84 동갑내기 삼총사의 겨울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마을. 지난 가을이 그 어디쯤에서 멈춰버린 이곳은 분희 할머니의 콩밭. 철 지난 줄 모르고 선 콩대와 할머니가 느즈막이 씨름 중인데요. 콩 이제 꺾어가 두드려가지고 여기 밥에 앉혀 먹는 게래요. 이거는. 요거는 이제 알이 요리 까만 거. 지금 겨울이 다 됐는데 지금 하시는 거 맞아요? 지금 넣지요. 날이 춥고 일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놀러 댕기다가 늦어버렸어요. 아이고 너무 추워서 일도 안 되고 일하기 싫다. 하루 더 지난다고 무슨 일 있겠습니까? 콩밭 일을 미뤄둔 분희 할머니가 찾은 곳 친구 시영 할머니 집인데요. 친구야 못 온다. 사람이 없나? 뭐하노? 내 하고 놀자. 아유 얼굴 나는 지금 긴장거리 잠깐 깎고 있어. 안돼 내 하고 일 빨리 해 보이다. 놀아 이제. 생각은 나중에 깎고 내 하고 같이 놀아 이제. 남 일나는 자꾸 방해쳐서 내가 못한다니까. 그래도 또 못하면 내가 도와주면 되고. 예, 안 보면 보고 싶어 안 되고. 내 못하면 또 도와주면 되고. 하나도 안 보면 내가 보고 싶어 또 찾아가야 돼. 보고 싶어 왔다는 말 한마디에 분희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고, 차를 내어준 시영 할머니. 밭에 콩은 어디에 됐어? 콩은 이제 꺾다가 막 한 실에서 놀러. 그 날은 이래 추운데 그 여기 안 꺾고 놔두면 어일 건데. 그 나중에 하면 되지. 아니 우리 지금 꺾으러 가자. 도와줄게. 지게가 있는데 그래 이정식이래 콩을 안 꺾고 놔두면 친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랬잖아. 빨리 가자. 덜이 아침에 두 사람이 가는 곳에 빠질 수 없는 멤버가 또 한 명 있으니 지렛대 빨리 와요. 어이. 또 다른 동갑내기 윤희 할머니. 이렇게 윤희 할머니까지 모여야 완벽한 삼총사라죠. 콩을 아직 안 했으니까 우리 삼총사가 빨리 도와야지. 왜 지금 콩을 안 꺾었노? 아이고 내가 노원이라고 아주 못했다. 내가 개일 느림보다 일도 느림보. 그걸 자랑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껏 아이가 어디다. 타박이 이어져도 개의치 않습니다. 아이고 어째 갈라고 이래 이적지 이 콩을 안 꺾고 이래가지고 놔두고 이래 있어. 응? 세워라 내워라 콩밭에서 세월 잡아먹는 분희 할머니. 속 답답한 건 지켜보는 사람인데요. 나가 먹고 늙게 하나 빨리 하지. 내가 빨리 못한다. 붙어 다니는 친구라고 성격까지 같을 수야 있나요? 답답한 사람이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럼 비 세월이 없어요. 뭐 비기 더디고 얼른 흘러 다닥 빌어야 되지. 지나던 이웃도 한두 번 보던 풍경이 아닌가 본데요. 삼총사 유명해요. 이 세 분은 아마 하나에 없어도 안 되고 뭐 하나에 가면 다 가서야 되고 그래요. 그 뭐 둘도 없는 친구래요. 이 세 분은요.
친구들 아이만 내가 이거 못했는데 참 친구들아 고맙다. 일을 마친 삼청사가 향한 곳은 윤희 할머니 집. 분희 할머니와 달리 윤희 할머니는 일을 미루지 못하는 성격인데요. 콩밭에서 고생해준 게 고마웠던 분희 할머니. 무 뽑는 일을 거들어 보는데 어째 마음만 앞섭니다. 아이고 그래요. 그래도 얼마나 다음 차이게요. 이 항구는 벌써 개를 많이 들고 오고 안 흘리고. 나도 많이 뽑으려면 또 내일 놀러도 못 간다. 이 집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 뽑아가 가시다. 나는 노는 게 더 좋고. 일보다 노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럼만요. 재밌지 않게 노는 게. 그러니까 일은 하다 못하면 내자 하기고. 우리 시어머님 따라 일하고 농사 짓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아들 학교도 제대로 못 시키고 첫날만 날 밥 메고 일하러 가야 돼. 농사 일하러 가야 돼. 눈만 뜨면 가야 되고 우리 시어머님 밑에 그 일하느라고 제일 힘들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시절을 어떻게 버텨왔는지. 어려운 숙제를 마치고 이제 좀 편히 즐기고픈 분희 할머니를 이해하는 친구들.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주면 그만입니다. 맞지요. 맞지 있길 마음도 맞는 맞는 게 아니고 마음도 맞아요. 나도 맞지 있길. 세 분은 언제부터 이렇게 친해지셨어요? 64년 74년 아니라고 그걸 자주 일에 어색어치 못 만했어요. 그냥 일하고 뭐 시어머니 또 대접하고 일하느라고 여러 사람 다 있지만 우리가 마음적으로 통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 만나도 만나면 반갑고 또 우리 무슨 소리를 해도 말이 밖에 나가는 데 말이 없고 곁눈 질러 인사했던 동네 새댁들. 많던 식구들 하나둘 먼저 보내고 자녀들까지 출가시키고 나서야 자주 오가며 정을 쌓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삼촌다가 있어가지고 서로 맘맞게 잘 싸우고 서로 위로하시고 이런 길에 이래 건강하게 잘 싸우고 한숨 쉬고 나니 다가온 노년. 시절을 함께한 친구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건 무엇보다 큰 행복입니다. 우리 온 친구들 이랬다 뭐야 먹고 노는 날이래요. 이거는 홍두깨고 이건 안반이고 이런. 예, 우리 항상 해 먹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랑 맨 같이 다 장만에 놔야 이래 해 먹어요. 삼청사 중에서도 가장 손맛 좋은 시영 할머니. 동네 사는 동생들까지 초대해 오래된 솜씨를 발휘했는데요. 응? 내 칼국수 장사했거든. 칼국수 장사에 얼마나 잘 발휘했다고. 전통회가 아들 학교 다 아시겠어요. 그 시절 참 많이 먹었던 음식. 다른 할머니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시영 할머니의 칼국수에는 더 깊은 추억이 남아 있습니다. 칼국수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영감님들 생각도 나요? 아유 보고 싶어 눈물 나지. 왜 안 보고 싶을까 봐. 혼자 울 때도 많이 있고 뭐. 3년 전 훌쩍 세상을 떠난 남편. 평생을 의지하고 살았던 남편은 아내 위할 줄 알고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가면 다 좋다 그래. 그에 보면 안 됐다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내 가슴이 비 한 자리가 비었잖아요. 비었지만은 그래도 저 좋은 친구들이 모두 있어가지고 서로 우리 위로하고 끌어주니까지 지금 자리가 빈 자리가 다 벗겨져요. 이제 그 양반 생각할 일도 없고 이제 잘 살고 있어요. 고마운 친구들에겐 늘 손이 커지는 법이죠. 친구와 같이 앉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모여 앉으면 어찌나 시간이 빠른지 금세 찾아온 밤이 아쉬운 삼총사. 오늘은 시영 할머니네서 함께 자기로 했는데요. 하루 종일 함께 웃고 떠들다 이렇게 모여 자는 일, 할머니들에겐 새삼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이 누워놓으면 우리 모습이 보기 싫잖아요. 아니에요. 너무 보기 좋아요. 마음은 청춘이지. 언제나 마음은 청춘이지요. 염하고 청춘아 돌려다와. 안카니 몸은 늙었고 마음은 청춘이고. 참 크는 아들 보면 내가 언제 하면 나이 이만큼 되겠노 싶은 생각이 들어. 아마 할 땐 저기 언제 걷고 싶었지만 60이 넘었지. 아들 도리가 60이 넘었지. 돌이킬 수 없는 세월이 그립긴 하지만 지나온 날들보단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삼총사. 웃음소리 경쾌한 84 소녀들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찌감치 할머니들이 향한 곳은 한글 교실입니다. 3, 4, 5등.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나란히 등교한 지도 벌써 2년째인데요. 수업 중엔 한 번도 서로 짝꿍을 해본 적이 없다네요. 아빠인데 우리 공부할 때는 이래 막 따로 앉아요. 왜요? 짝꿍이 같이 앉으면 우리 있는 말을 다 하니까 그래 이제 명 선생님인데 알아서 갈라놓은 거죠. 수업 시간 10분 전 시영 할머니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김시영 어르신은 왜 숙제 왜인지 하는데 딱 걸렸어 나한테. 잠잤지요. 딱 걸렸어. 할머니 숙제 안 하셨어요? 숙제 못했어요. 안 한 게 아니고 못했어요. 왜요? 잠자다 그랬지. 잠자느라고? 예. 바빠가지고. 아래 숙제는 이거 아니다. 맞아. 항상 숙제 한 번도 안 빠지죠. 잘하셨어요. 어이구 잘 썼네. 잘 쓰셨어. 오 다 하셨네. 잘하셨어. 할머니도 숙제 해오셨네요. 예, 다 했어요. 시영 할머니만 안 해오셨다는데. 예? 시영 할머니만. 그 아였다 그래요. 아였다 지금 하면 돼요. 사실 세 사람이 함께 공부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들하고 딸하고 다 같이 이름 한번 써보세요. 얼마나 많이 영감하고 내하고 막내 아들이 6살 되던 해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남편 윤희 할머니는 홀로 5남매를 키워야 했는데요. 집안 형편을 위해 바다 건너 먼 나라로 일하러 갔던 큰아들. 그런 아들에게 한글을 몰랐던 엄마는 편지 한 장 써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한을 풀기 위해 시작한 한글 공부. 혼자 하기 망설였지만 친구들이 함께 해줘 용기 낼 수 있었죠. 제가 숙제 한 가지만 내겠습니다. 숙제 하나만 더 낼게요. 숙제 하나만 더 낼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친구지요. 친구에 관한 시 한 개씩만 써가. 됐지요. 친구에 대해. 한글 교실을 마치고 세 분이서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시장 보러 가요. 우리 서희가 지금 시장 봐가지고 저녁에 파티 하자고 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어디 갔다고? 아유. 세 분이 친구 있겨? 예. 어, 놀러 있고 좀 옷 입겨? 예, 놀러 댕기고. 할머니 키가 어이구 걸 저기 나도 적다고 했지. 이만큼 크면 되지. 얼마나 커? 나도 야 맞아봤어. 누가 이쪽에는 큰 거고. 내가 키가 멋지다. 대보시던 거. 나도 키가 적은데. 어깨.
내가 더 적다요. 아직 많아서 적다 소리 안 됐지. 아유. 언제 해도 재미있는 시장 구경. 볼 건 많고 살 건 많은 시장에서 가장 바쁜 사람은 느림보 분이 할머니인데요. 할머니 왜요? 아, 한 친구가 지금 절로 가가지고 할머니가 아오네요. 뭐 사러 갔는데. 어디에 있든 금세 찾아내는 친구들. 같이 좀 다니자, 다녀. 혼자 따로 다니지 말고. 하고 싶은 건 주저하지 않는 편입니다. 너희 똑같은 거 사자. 똑같은 거 요리. 똑같은 사. 지나고 나면 후회할지 모르니까요. 책이 얼마인데? 15,000원. 우리 삼청사 기념품. 없지요. 아, 예쁘다. 신기해하는 건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세 분이 뭐 친구세요? 예. 예. 아이고. 아,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4. 삼동갑. 삼동갑. 예. 아우, 근데 굉장히 근력이 좋으시네. 너무 아, 건강 관리 잘하셨나 봐. 좋은데 안 좋은데 한번 싸워 볼래요, 그러면. 예? 좋은데 안 좋은데 한번 싸워 실험해 볼래요? 싸워 질 것 같은데 좀. 구경하다 보면 해가 지는 것도 모르는 때가 많지만 오늘만큼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겨울맞이 김장을 하기로 한 날이라서죠. 우리 김치. 배추가 할머니 몸통만. 내 목이 이만큼 안 나가요. 네? 아, 할머니 몸무게가 배추보다 적어요? 하는 소리지. 배추보다야 더 무겁지. 식구가 줄고 나서 언제부턴가 함께 해왔던 김장. 많은 양은 아니지만 재미삼아 매년 해왔는데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다양했던 입맛도 하나로 모아졌다네요. 할머니, 그 뭐예요? 저기 양념 후릴 거래. 예? 양념 후릴 거라고. 양념이요? 양념 후릴 거, 호박 삶는 거. 호박이요? 예. 이 호박 삶는 거 참 좋다고. 마음 팔팔한 할머니들이 행여 무리라도 할까 걱정된 며느리도 찾아왔습니다. 우리 맏며느리, 큰며느리. 이분은 우리 며느리 친구분인데 도와주러 오셨어요. 평소 나누길 좋아해서인지 도우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글 공부 같이 하는 이웃들까지. 시영 할머니 집 큰 거실이 사람으로 가득 찼네요. 김여리를 많이 하는데 더 많이 놔야 되지요. 모였다 하면 세 명 이상이니 모든 뚝딱뚝딱 끝나기 일쑤. 동네 얘기, 자식 얘기 몇 마디 주고받은 것 같지도 않은데 어느새 끝이 보입니다. 김장을 80년 넘게 하셨어요? 우리 나이 있으니까 이제 하는 소리지. 한 살부터 했나 그 김장. 아이고 처음에 있어서 김장 이런 건 부러워하니까. 이 봐요 얼마나 재밌는데. 우리 친구들마다 이래 뭐예요 얼마나 좋은데요. 그럴 땐 재미가 힘들고 몰라요. 혼자 이래 저것이 계시는 것보다도 그래 여러 명 친구분들 오셔가지고 그래도 하루 일정을 재밌게 보내시면 어쩌가 항상 감사해요. 제가 항상 멀리 있기 때문에 항상 연세가 있어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친구분들이 계시니까 마음이 항상 놓이지. 한글 교실부터 김장까지 고된 하루를 마친 할머니들. 해가 진 후 다시 연필을 잡았습니다. 문침이 그거가 이게 지금 여기 앉아 여기 아왔잖아.
고장난 시계다니. 고장난 시계네. 아홉 시 얼마 될라 하면은 이 침이 이건 하고 여와 버렸습니다. 사람이 뭐가 쓰지 마까 선생한테 물어보고 물어보고 쓰든가 안 그러면 그래. 고장이라 쓰든가 해야 되지. 이건 아직은 물어보고 고장이 맞는 돈 고장이래. 고장이래. 이제 고장이다. 내가 선생님한테 가 물어보면 돼. 그래도 안 썼어. 숙제해요. 숙제요? 예. 우리 숙제도 항상 이래 모예가 잘하더군요. 이때 그것도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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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오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손녀. 손녀요? 예. 큰 손녀. 마 따들 손 딸. 막내면은 막내. 요건 손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어디 갔나? 나는 제. 시숙이 숙제를 두고 분이 할머니만 영 진도를 못 내는데요. 네. 할머니 왜 안 쓰세요? 고정이가 써야지. 아, 내가 나 생각해가 안 써야지. 아 그렇구나. 함께 한지 64년 친구라는 주제를 놓고 고민이 많아지는 할머니들. 할머니, 할머니 진짜 집중력이 대단하시네요. 그 내한테 말 시키지 말아요. 지금 편지 쓰고 있으니까네. 네? 대희야. 네 여와야 우리 숙제 좀 해다고. 아, 네. 이렇게 나갈게. 틀린 글자도 많지만 한자 한자 힘주어 쓴 시. 이 시를 쓰기까지 부단히 노력해왔다는 것을 가족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잘 쓰셨는데. 뭐, 지금 그럴까? 같이나 가지고 동창으로 하나 네. 쓴다 했는데 조금씩 이렇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다 배운다고 생각했던 거 당연하다는 거를 그리고 연세 드시면 배우기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배우시는 거 보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따뜻한 친구였게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친구가 있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 위로하면 식사도 같이 하고 너무 고맙고 즐거워 친구가 제일 좋아요. 외로울 때는 서로 위로하고 마음과 몸으로 도와주기로 약속하고 마음 변치 말자고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사는 동안 마음 변치 말자 남은 인생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요. 깊어가는 밤, 친구가 있어 든든합니다.